저는 살면서 가인 울림 한번 겪어보지 못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외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저와 여동생은 소위 촉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보다 좀 더 예민한 편이죠. 가끔 선몽을 꾸기도 하는데 특히 엄마랑 동생이 꾸는 선몽은 꽤 잘 맞는 편입니다. 올해 늦은 봄에 저는 연차를 쓰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저는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동생이 면허를 따서 둘이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일명 총캉스에 대한 로망이 있던 우리 자매는 영월의 한 계곡에 있는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숙소에서 맛있는 밥을 해먹고 햇빛을 쬐다가 밤에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았죠. 숙소는 두 산맥 사이에 계곡에 있었고 바로 앞에 작은 개울도 있어서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복층구조의 숙소는 1층이 거실 겸 부엌이었는데 창문이 커서 마당이 한눈에 보이고 볕이 잘 들어서 밝고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2층에 다락방 구조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엔 침대가 있었고 바로 그 위 천장에 창문이 뚫려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하늘이 바로 보이는 구조라 낭만적인 그 공간이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숙소 앞 개울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펜션이 산과 산 중간에 있어서 그런지 해가 금방 넘어갔습니다. 낮 2시에도 개울가는 벌써 그늘이 졌고 우리는 바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꾸며진 해먹과 벤치에서 뒹굴거리며 시간을 보냈는데 문제는 해가 진 이후였습니다. 낮에는 아주 밝고 따뜻했던 펜션 안이 해가 지자 심하게 음침한 분위기로 바뀌는 겁니다. 단순히 날이 저물어서 어두컴컴해진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사방이 깜깜해지자 숙소 안 창문으로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괜히 오싹해진 저는 모든 창문의 커튼과 블라인드를 쳤고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계단 중간쯤부터 갑자기 이건 뭔가 아니란 생각이 직관적으로 드는 겁니다. 물론 숙소 안에는 저와 동생 둘뿐이었지만 어디선가 자꾸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계단 한가운데에서는 누군가 서 있는 이미지가 머리에 그려질 정도로 그 존재감이 상당했습니다. 오랜만에 자매끼리 온 여행인지라 전 동생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층 다락방 침대에 동생과 나란히 누웠는데 이상한 시선이 강렬하게 느껴져서 차마 창문을 똑바로 보고 잘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옆으로 돌아 누워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과 시내로 나가서 아침을 먹는데 동생 표정이 이상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동생이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게 영 안 좋다며 멀리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들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동생은 그 내용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 동생이 선몽이 꽤 잘 맞아 더욱 찜찜했죠. 그렇게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쉬고 있다가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가려는데 큰 길가에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좌측에서 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동생이 분명히 앞뒤 좌우를 살피고 진입했는데 차를 못 봤다고 했고 우리가 1초만 더 빨리 출발했어도 큰 사고가 날 뻔했죠. 어찌어찌 수습을 하고 시내로 나갔는데 그제서야 동생이 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꿈속에서 낯선 남자 두 명이 그 펜션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는 겁니다. 문 열어! 문 열어! 그때 갑자기 펜션 주인분이 와서 화를 내며 남자들을 쫓아냈는데 동생은 만약 주인분이 남자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아마 그 교통사고가 났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이 나이에 동생 옆에서 눈물을 찔끔댈 정도였죠.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에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챙겨서 퇴실 시간 전에 펜션을 나왔습니다. 동생도 펜션에 있는 동안 밤만 되면 누군가 빤히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다며
제가 특히 무서워했던 그 2층 창문과 다락방 구석, 계단 중간을 정확히 가리키더군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이죠. 동생도 저랑 단둘이 온 여행을 망칠까봐 무서워도 꾹 참고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집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우리가 갔던 계곡 쪽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가로지르는 곳으로 옛날부터 기운이 강하고 영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더군요. 이런 산을 백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두 개의 백산 사이에 끼어서 그 기에 눌려 기이한 기운을 느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렇게 털어놓으니 속이 정말 후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때부터 사무인님 방송을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교대 근무를 하면서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안업체 출동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온갖 일들이 다 있는데 야간에 감지기 신호가 걸리면 출동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관제에서 고객 동의를 얻어 CCTV를 미리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린이집에서 신호가 걸려 현장에 가는 도중 관제에서 CCTV 확인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출동 중에 있습니다. 근데 CCTV로 보니까 안에 웬 어린애가 뛰어놀고 있는데요? 예? 이 시간에요? 그런 관제 측의 말에 의아해하며 현장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현장 주변을 둘러본 뒤 회사로 가서 CCTV를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 아이의 형체가 교실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진짜 보이는 겁니다. 그 당시 시간은 새벽 3시가 조금 넘었고 그곳은 도시 외곽 지역이라 이동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해 보였죠. 이 일을 하다 보면 CCTV로 녹화된 영상에 대해서 검색 요청이 많은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 근처 매장에 CCTV 영상 확인이나 백업 요청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 어린이집 사건이 있고 얼마 후 그날도 근무 중에 경찰에서 영상 확인 요청을 하여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매장 사장님, 형사님과 함께 영상을 확인해봤죠. 영상 속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뒤에는 여성분이 타고 있었고 그렇게 두 사람이 길을 가던 도중 차량이 자전거를 덮치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참 안타까운 사고구나 했고 두 사람 모두 사망한 건지 궁금해했죠. 그런데 형사님 하는 말이 네, CCTV 영상 확인 다 했고요. 60대 남성분이 사망하셨네요. 아, 그럼 뒤에 타고 있던 여자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사망자는 아저씨 한 분인데? 밤길에 운전자가 자전거를 미처 못 본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그런 형사님의 말에 저와 매장 사장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전거에는 아저씨 혼자 타고 있었던 거였죠. 마지막 일화는 저와 함께 근무했던 선배님의 이야기인데 고객님이 퇴근할 때 실수로 경비를 걸지 않으면 저희가 출동해서 현장 확인 후 경비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새벽 시간의 병원이었고 그날 병원에 경비가 안 걸린 상태라 선배가 현장에 출동을 했죠. 현장은 1층과 2층 두 개의 층이었고 선배는 혹시 내부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1층부터 구석구석 꼼꼼하게 확인한 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2층에서 방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데 옆방에서 뚝뚝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던 선배는 조심스레 옆방문을 열어봤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방문을 막 닫고 나가려는 찰나 선배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방문 쪽에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원장님이 자신의 병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군요. 현장을 발견한 선배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 한 달 정도 근무를 하다가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평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던 저는 일을 하면서 귀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공포 영화나 소설 속의 이야기가 전부 허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거란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